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15장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량에 비해서는 모세의 기록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모세는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까지 네 권의 책이 다 모세의 영도 아래서 기록된 책이죠.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말씀입니다. 무려 137장이 모세의 출생부터 죽음 사이에 기록된 장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모세의 버금가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말하기를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례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조상이란 말이 영어로는 father예요. 아버지란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아버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아주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실패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성공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북방 연합군 3명의 왕과 그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름하여 개선장군인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절은 그 개선장군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력군을 잃어버린 남부 연합군이 소유했던 그 소돔왕은 지평선 위에 나타나고 있는 개선 장군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돔왕 베라는 자기가 잃어버린 백성들과 물자를 대동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팀을 꿈 같은 눈으로 바라다 보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도저히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소돔왕이 나왔다는 장소가 사회 골짜기인데요. 그리고 이 사회 골짜기는 왕의 골짜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회라는 말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루살렘의 살렘에서 파생되지 않았는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왕의 도시이기 때문에 왕의 도시에 이르는 그 골짜기를 왕의 골짜기라고 보통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골짜기인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 현재의 와디에 라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곳이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어떤 그 그림이 나오냐고 하면은 소돔 왕 베라가 자기가 통치하던 옆에서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맞아들인 게 아니라 소돔 성에서 기다린 게 아니라 개선 장군 아브라함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많이 전진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지도로 계산을 해보면은 사해 남단의 그 소돔 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사회 골짜기까지는 적어도 60마일 정도는 북진해서 이 소돔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소돔 왕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그 아브라함과 그의 마므레 동맹군이 전쟁을 나갔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매우 초조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동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그 단까지가 125마일인데요. 이 소돔 왕은 한 절반인 60마일 정도의 거리를 와서 아브라함을 지금 영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평한 왕의 골짜기에서 성의 옆에 있는 왕의 골짜기에 있는데 지금 개선군이 언덕 위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돔 왕 베라는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혔던 소돔의 거주자들의 모습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찾아오는 것과 같은 기쁨이 소돔 왕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에 한 제사장이 먼저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 제사장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옆에 있다고 하면 더 잘 관계가 되죠.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은 왜 아브라함에게 나왔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수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왔을 겁니다.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말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쟁 아니라고 수고한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그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참 좋은 격려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이니까 살렘의 왕이니까 바로 그곳에서 준비해서 그를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왕이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권과 제사장권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필요하죠. 여러분 축복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는 축복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힘들고 곤고한 자들에게만 축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개선 장군에게도 축복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역사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악으로 악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놀라운 말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나를 욕하는 자를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까지 베드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누가 나를 욕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축복하고 싶은 생각들이 전혀 없으셔요? 자, 멜기세덱은 축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도 축복하기 위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진리가 뭔가요?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말 속에 들어있어요. 붙이신이란 단어가 독특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대적들을 피할 수 없는 자리로 몰고 가서 그들을 아브라함 앞에 놓아서 전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극복하고 승리하고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되겠죠. 자, 멜기세덱의 말씀에는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는데 두 가지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승리케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대적을 네 힘으로 이긴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시면서도 낮은 이 땅을 감찰하시고 원수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셔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 전쟁에 이기고 오면 자만심이 생길 수가 있죠. 내가 해냈다, 내가 성취했어 라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대적을 너에게 붙여서 네가 승리하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 그가 깨닫게 해준 거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19절의 멜기세덱의 말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은 조금 의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읽으면 조금 분명해지는데요,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축복하는 말이에요. Blessed be God Most High who delivered your enemies into your hand. Blessed be God.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에요. 그것을 능동태로 바꿔서 한글 성경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번역한 거죠. 이것은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아브라함 입장으로 해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택한 것이 뭐냐면은 20절 후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의 의미를 받아들여서 행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복된 삶의 행동을 결단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십일조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의 최초의 언급에서 십일조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도로서의 십일조는 나중에 나와요.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에 십일조가 거기 등장을 하게 되지만 창세기에 그거보다 훨씬 먼저 십일조에 대한 개념이 여기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승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배웠어요.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스스로 깨달았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누군가 가르쳐줘야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승리한 후에 어떤 간사한 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겸손해지게 된 겁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매우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는 아까도 말했지만 살렘 왕이라고 했고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제사장이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제사장이라고 해서 코헨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코헨이 성경에 740번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지금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 형인 아론, 형제인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의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는데 본절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그 계열이 아닌 이방인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론과 레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입니다. 아론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그로부터 2000년 후 히브리서 7장에 이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건 그 창세기 14장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서 7장에서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은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사실을 말해준 거다. 그러면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짝이 있는 것처럼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히 인간의 중보자가 되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서 더 진보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는 깊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서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을 마친 후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신 것을 깨닫고 십일조를 바친 후에 아브라함은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달라짐은 소돔왕을 만날 때 드러나게 됩니다. 21절에서 24절은 소돔왕 베가와 만나는, 그래 처음에는 멜기세덱을 만나고 두 번째 만남은 소돔왕이었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소돔왕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모든 것을 달라고 주장할 입장이 아니죠. 사람만 찾아오는 것도 감지 덕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리품하고 물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세요. 그리고 사람들만 돌려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전리품은 사람도 전리품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잡혀갔던 사람을 찾아왔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주장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때의 아브라함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대답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로부터 시작을 해요.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예? 어디서 들었어요? 천지의 주재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조금 전에 멜기세덱에서 들은 얘기죠. 예? 굉장히 그 아브라함은요, 패스트 러너다. 굉장히 빨리 배워요. 조금 전에 깨달은 진리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죠. Creator of heaven and earth. 이 주제라는 단어가 어떤 성경 번역에는 creator, 창조자라고 번역되어 있고 어떤 성경 번역에는 possessor, 그러니까 주인, 소유자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천지의 소유주이시다.
천지의 주님이시다라고 지금 생각이 바뀌고 그것을 어답한 것입니다. 소돔왕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하죠.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아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소돔 왕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말했고 이 여호와가 이 천지의 주재가 되신다, 소유주가 되신다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물질의 처연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주 분명한 어조로 소돔왕에게 소돔왕 베라의 물품은 내가 가져라 하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품을 취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내요. 한 가락의 실이라 할지라도 취하지 않겠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부도 이루게 하실 분이 소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부를 얻으면 그 사람과의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천지의 주재라고 불렀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의 삶에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세상의 왕의 도움이나 그들의 물질 때문에 치부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신앙적 자존심입니다. 당신이 주는 재물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에요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를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자, 성숙해진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물질의 처연한 모습으로 손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세 번째, 아브라함은 다른 동맹군을 챙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이미 먹었어요. 먹은 것입니다. 전쟁하니라고 오가면서 먹은 게 있습니다.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저는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가 경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기 방식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자신은 털 오락이 하나라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젊은이들이 이미 먹은 것과
동맹군들의 전리품의 분깃들은 저들이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서 남은 것을 다 돌려준 것이죠. 역시 성숙한 마무리, 매끄러운 마무리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 교훈을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다. 우리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삽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사람을 바라보지 맙시다. 주님이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정직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뭐가 멋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많이 얻었는데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마땅한 분깃은 동역자들에게 다 주고, 나머지는 모두 되돌려주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보통의 아브라함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을 주고 가게 될 것입니다. 집착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해서 우리가 주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첫 번째는 가슴이 회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신이 회심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돈지갑에 회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제가 되어서, 천지의 주제는 나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성숙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탕에 하나님께서 천지의 소유주이시고 나도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과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좁은 세계관을 벗어나 늘 새로운 눈으로 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배운 것처럼 우리도 올바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